자신의 예선 점수보다 0.05를 올리는데 성공한 카사리나 할키나입니다. 자, 곤공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선보일 선수는 이스라엘의 네타 리핀입니다. 예선 순위 5위 18.15를 받았습니다. 정말 국제 무대에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플로어에서 댄스 스텝 시작하면서 풍차 돌리기. 밴드 점프하면서 높이 던지기. 밸런스의 축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돌았습니다. 높이 던져서 높이 변화가 있는 디알란드였고요. 네, 밸런스 난도 마지막 난도가 약간 흔들려서 감점이 있겠고요. 네, 지금 약간 실수한 부분이 나왔는데 공지 핀을 타면서 다른 밑으로 수급 교환. 네, 지금 두 개 던져서 한 개를 놓쳤기 때문에 한 개에 대한 실수가 감점이 생기게 됩니다. 네. 던져서 디알란도 포함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네타 리프킨의 곤봉 연기였습니다. 자잘한 실수들이 좀 있었어요. 네, 리프킨 선수가 이번 대회에 실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곤봉을 두 개를 꼈을 때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두 개에 대한 감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구 전체를 놓친 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두 개 던졌을 때 한 개의 더 곤봉을 놓쳤기 때문에 DER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요. 아, 조금은 서운한 표정의 네타 리프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하면 그 실수의 잔상이 계속 머릿속에 네. 남을 텐데요. 저도 중계를 하다가 혹여 발음을 잘못했다든지 네.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는 아,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는데 혹여 이렇게 연기를 짧은 시간 안에 펼쳐야 하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지금